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만은 국가의 요소를 다 갖춘 나라입니다. 국가의 3요소인 인구, 영토, 정부 다 있죠. 근데 몇몇 분들이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만은 미승인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원래 대만은 무려 유엔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왜 지금은 국가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위신이 떨어졌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엔이 뭡니까?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조약기구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만도 연합국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못지않은 병크를 저지르긴 했지만 일본이 아시아에서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중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엔의 초창기 멤버가 되고 상임이사국으로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 전체를 아우르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46년에 제2차 국공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 싸웠으면 됐는데 장제스가 실책을 많이 저지르는 바람 쭉쭉 밀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 섬을 쫓겨나게 됩니다. 국부 천대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만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아니 분명 유엔의 상임 이사국은 대만인데 중국 대륙은 차지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국력을 비교해도 대만보다 중국 공산당이 더 큰 상태였고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누가 진짜 중국이냐는 논쟁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시 대만과 중국이 펼치고 있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누가 진짜 중국인지에 대한 정통성 대립이 발생한 것이었죠. 대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중국이라고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중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둘이서 그냥 싸우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한테 둘 중 누가 진짜 중국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이나 중국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라고요. 그게 외교적인 방법이든 경제적인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교전쟁을 펼쳤죠. 이렇게 외교전쟁을 펼치다 보니까 대만이 난처해진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전체를 점령한 중국의 국력이 대만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중국을 진짜 중국이라고 선택하는 나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과 교류를 하는 게 낫겠어요? 대만과 교류를 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중국과 교류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만을 단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죠. 1971년 10월 25일까지 37개국이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여기는 영국도 있었고요.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 때부터 대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의 상임이사국을 부여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외교전이 엄청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당시는 냉전 상태 보니까 미국이 대만을 엄청나게 보호해줘요. 유엔 상임이사국의 공산 세력이 더 늘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렁에 빠진 미국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서 현재 발생한 이런 난국을 빠져나와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땡큐였죠.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국제적 고립에서 탈퇴할 수 있고 더 이상 잘만 하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유엔 총회에서 대만을 옹호하던 반공산권 국가들이 중국을 진짜 중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행동을 옮기게 되었죠. 1971년 유엔 총회에서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게 된 것입니다.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물론 가결되기 직전에 대만이 직접 유엔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후 대만과 중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원래 중국이 국제적 고립을 당하고 있었다면 1971년 대만의 유엔 탈퇴 이후부터는 대만이 국제적 고립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후에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 쫓겨나고 심지어 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중화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국기도 이런 국기로 출전을 해야 했고요. 굴욕 중에 굴욕이었죠. 거기다가 유엔 탈퇴 이후로 각국의 대만 단교는 가속화되어서 미국이나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15개국만 대만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5개국들이 좀 유명한 국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유명한 나라라고 해봐야 바티칸이나 나우루 정도? 예, 전부 다 약소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만의 입장이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정확히 미래가 이렇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대만과 재수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변함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대만으로서는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잘만 하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뜻은 다시 주권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만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교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 대안이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고 타이완섬 하나로만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현재 대만의 여당인 민주진보당과 법룡연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만이 독립을 해버리면 중국이 전쟁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서 만약에 쉬운 것도 아닙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대만이 이 정도 취급을 받게 된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중국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와 대만 간의 관계도 현재 잘 유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대만과 단교를 한 나라였거든요. 6.25 전쟁 때도 대만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아, 참 아쉽습니다. 예.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전부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